이번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, 10월 달에. 그러면 국정감사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. 국정감사 때 아시다시피 양평군을 직접 가가지고 국정감사 국토위 간사라든지 각 해당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국감 일정을 양평으로 가야 됩니다. 양평군에 가서 양평군의 그 안차령이라고 말하는 그 공동지구의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지금도 강상면 쟁점 변경의 알리바이로 써먹고 있잖아요. 그 안차령이를 반드시 국감 증인대 세워서 국민들 본 앞에 생중계로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된다 봅니다. 그걸 못하면 안 되죠. 그 못하면 국감, 그래서 국감에서 이 강상면 이 문제를 파헤치면 이게 대장동 백현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죠. 국민들한테 이 강상면 이 고속도로 이 꺾은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. 두 번째, 이 국방위에서 해야 될 겁니다만 이 우리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문제, 이제 해병 전후회까지 나선 거 아닙니까? 저는 이것은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.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그런 진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미 해병대 사령관이 암시를 줬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.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부정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돼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이번 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강상면 땅에 대한 확실한 양평에 가서 양평 군청 군수 당장 안철영 국장 증인대 세워서 증언 선서를 하게도 위증하게 되면 바로 고발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안철영이를 반드시 세워서 실체를 밝히는 것과 이번에 박정훈 대령 때 전계환 해병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장관 다 증언대 세워서 분명히 밝히면 나 이 두 가지에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다. 이게 민주당이 원내에서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